아씨 늦었네. 벌 시간? 네. 몇 시고? 아 이것도 또 깨진단 말이야. 진짜 드립 한번 가져가려면은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네. 안 가나? 드립 한 잔 내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보네. 이게 다 챙겨가야지. 어? 뭐라 카노? 이거 하면 되지.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치커피 콜드브루는 항해사들이 먹던 곳에서 유래가 되었다. 콜드브루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왠지 카페에서 사야 될 것만 같지만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 콜드브루를 만드는 방식은 침출 그리고 한 방울씩 내리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침출은 차를 우리듯이 커피 가루와 물을 동시에 담가두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좀 더 연하게 나온다. 한 방울씩 콜드브루를 내리는 방식은 포콜레이션이라고 해서 커피를 더욱더 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오늘 집에서 만들 간편한 콜드브루 레시피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다시백으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다. 50g 온도를 사용하고 차가운 물 200g을 사용하는 레시피이다. 비율로는 1:4의 브루잉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다. 콜드브루에 카페인이 적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 때 재료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커피를 만들 수가 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를 사용해서 만들면 내추럴 와인 같은 굉장히 풍미가 높은 커피를 만들 수가 있다. 중강 배전된 블렌딩을 사용해서 만들면 다크 초콜릿 같은 굉장히 묵직한 콜드브루도 만들 수가 있다. 콜드브루에 기가 막힌 페어링, 스테이크와 같이 마시면 정말 맛있다. 오늘 사용할 레시피는 만능 추출 도구 에어로프레스를 활용해서 여행 가기 전날 이 간편한 레시피로 만들어서 함께 마실 수가 있다. 와, 진짜 좋다.